안녕하세요. 허태 씨의 취미생활 어쿠스틱 기타 비교편입니다. 오늘 비교할 주제는 보통 뭐 핑거용 기타다, 스트럼용 기타다라고 구분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사실은 뭐 핑거용으로 따로 제작된 기타, 스트럼용으로 따로 제작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. 그냥 사람들이 좀 선명도나 해상도가 높은 기타를 핑거용, 그리고 좀 약간 뭉개지면서 배음이 강한 기타를 스트럼용 기타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, 마에스트로 기타는 핑거용 기타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, 또 선명도나 이런 게 좀 상당히 해상도가 높은 기타에 속합니다. 그리고 마틴 기타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려지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형적인 통기타 사운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트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할 때 많이 반주용 기타로 쓰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. 두 기타의 사운드 샘플을 들어보시겠습니다.
확실히 마에스트로 기타가 선명도나 해상도 면에서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. 마틴 기타는 좀 약간 뭉개지면서 배음이 더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기타를 비교했을 때 사실 사운드 샘플에서 이게 좀 크게 느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량이 생각보다 마에스트로 기타가 마틴 D28보다는 더 큰 편이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마에스트로 기타보다는 확실히 스트럼 쪽에서는 마틴 기타가 뭉개지는 소리 때문에 이 스트럼을 칠 때 대음 같은 게 더 잘 들려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솔로 연주, 독주 연주할 때는 역시 해상도 높은 마에스트로 기타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둘 다 동일한 나무, 동일한 스펙, 바디 모양은 물론 다릅니다. 이 마에스트로 기타는 미디움 점보 바디 기타이고 마틴 기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바디 기타이긴 하지만 둘 다 상판은 스프루스로 되어 있고 측판과 후판은 로즈우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판 또한 지판과 브릿지 둘 다 에보니로 되어 있는 점에서는 기본적인 나무 스펙은 둘 다 동일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음색, 어떤 사운드를 더 추구하시는지 핑거 연주자분들은 뭐 마에스트로, 뭐 스트럼, 싱어송라이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마틴 D28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그냥 뭐 마틴 기타 소리가 뭐 핑거도 전혀 문제 없다. 나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좋다. 혹은 뭐 마에스트로 기타가 난 스트럼에서 더 좋다. 정답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. 자기가 원하는 그냥 기타를 선택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딱히 선입견을 가지고 핑거 기타다, 스트럼 기타다 나눌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기타를 선택하면은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이상 허태 씨의 어쿠스틱 비교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